자, 앞으로 50일 기간 동안은 수요 저녁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사실은 작년까지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올해는 또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어쨌든 올해는 좀 50일 기도학교를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는 3일 월화수거, 또 주일 저녁은 목금토 3일씩 해서 또 중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새벽에 제가 설교 25분이거든요. 참 저도 마음이 바쁘고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충분히 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로 제가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앞으로 50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는 50일 기도학교로 보충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는 우리가 이번 주제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이 주제입니다. 여기서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자는 게, 아, 이제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나가자는구나.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계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 세계라는 것은 거기는 나도 포함되고 우리 가정도 포함되고 우리 교회도 포함되고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온 세상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기도로 우리를 변화시키라,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얘기를 여러분이 너무 먼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이 나라 이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에 50일 동안 기도 제목을 또 여러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붙으시고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자, 그렇게 하고, 아, 제가 참 이번 50일 기도학교 좀 제게 좀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해마다 만든 책이니까 저 책 보고 그냥 하면 그냥 늘 하듯이 눈 감고 하겠다. 왜? 뭐 작년에도 했고 또 기도 컨퍼런스도 했고 또 청소년 캠프도 했고 뭐 이 책을 내가 또 썼고. 예. 그런데 올해 여러분 3일 해보니까 작년하고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르지요. 예. 저는 또 책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태블릿에 매일매일 우리 50일 기도학교 강의를 사실은 제가 새로 원고를 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여러분이 조금 느꼈을 겁니다. 아, 목사님이 작년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강의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제가 주제하고 본문은 똑같이 하지만은 설명하는 관점을 또 새롭게 정리해서, 저도 사실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또 제가 다 원고를 지금 쓰고 있어요. 요즘 이제 내일 원고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책을 새로 또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저도 2023년에 이 50일 기도학교에는 또 저도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다짐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좀 올해 하나님이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내가 다시 좀 원고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계속 앉아서 지금 제가 다시 책 원고를 다시 쓰는 겁니다. 내일은 기도의 필요성, 그럼 이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원고를 다시 또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올해 50일 기도학교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올해는 우리에게 좀 이렇게 부흥에 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조심하죠. 어떻든 30분 안에 설교를 꼭 마치고 성도들과 좀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좀 찬양을 뜨겁게 이끌어가자, 그러면서 좀 뜨겁게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좀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했는데 앞으로 기도가 더 뜨거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50일 기도하겠다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혹 올라가더라도 놀라지는 마세요. 그냥 올라가는 거 지금 가면 그냥 미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리 잘 해놔요. 주님이 내리라도 가자 그러면 가야지. 안 갈 건가 봐. 아니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50일 기도학교가 영적인 거룩한 열망을 저에게 시작할 때부터 사실 주셨어요, 여러분. 주셨고 그래서 그 이름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최근에 뉴스를 좀 듣고 있나요? 아마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알고리즘이 다르니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이 큰 사건이 난 거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미국의 큰 사건. 예, 에즈베리 예. 모릅니까? 켄터키 알아요? 켄터키 치킨은 아시죠? 미국 동부의 켄터키주에 에즈베리 대학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대학이에요. 우리 감리교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많은 그런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우리 한국 감리교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김선도 감독님, 그분이 기념으로 세워줬던 홀도 그곳에 있고 한국의 신학교 교수님들 거기서 많이 배출이 되세요. 에즈베리 대학이 우리 감리교의 영향권 안에 있는 오래된 기독교 대학입니다. 네, 그 안에 이제 신학교도 있고요. 네, 그 에즈베리에 지난 8일, 2월 8일 수요 예배를 드리고부터 지금까지 예배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지금 에즈베리 대부흥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끌어져서 한번 여러분 돌아가시면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 부흥이 임했다. 미국이 세속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를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넘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50일 기도학교에 불이 내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불이 내렸네. 아니 저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미국 에즈베리에 부흥이 맺다는 거야.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지난 2월 8일 날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야. 그 에즈베리 대학의 채플은 한 1,500명 정도 가니까 우리 교회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뭐 크지 않은 성령이 맺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학교가 휴교를 해요, 휴교를. 왜? 너무 많이 모이니까 위험하니까 시 당국에서 학교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더 이상 지금 미국 전국에서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에즈베리로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학교 바깥에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서 그냥 거기서도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주도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2023년 지금 2월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 에즈베리의 부흥운동이에요. 지금 이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막 중계하는 유튜브들도 있고 한데 자, 우리 제가 방송실에 영상을 하나 보내주었는데 잠깐만 봅시다. 에즈베리 한번 영상 볼까요? 하나? Days long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 long. Weeks 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are calling it a historic movement. Nearly 2 weeks of nonstop worshiping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has now sparked thousands of people to travel to the small private college campu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xperience what they are calling a Christian revival. And what started as just a normal service on February 8th at the college chapel turned into continuous around-the-clock worshiping. Now,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The word then spread on social media, and since then, tens of thousands have traveled to Wilmore, Kentucky, a town of just 6,000. Honestly,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they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Now, this movement, it has led to the emergence of several other revivals. At college campuses. 에즈베리는 켄터키 주의 윌모어에 있는 시골의 대학입니다. 그 시골 마을의 인구가 한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수만 명이 도시로 오니까 독시를 지금 봉쇄를 해버린 거죠. 왜 위험하니까요. 지금 학교도 휴교됐고요. 문은 잠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에서 지금 저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왜 하나님의, 자,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아무 곳에서나 저렇게 부흥을 이루실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죠? 저는 사실 부흥운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부흥운동, 또 우리가 뭐 영국 대부흥운동, 또 우리 한국에도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 부흥운동의 역사가 있죠. 자, 저는 이제 우리 한빛교회의 이 기도 운동을 여러분이 그냥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즈베리 대학의 그게 뭐 미국의 지금 중심 도시도 아니고 시골이거든요. 저 켄터키에 있는 시골 내륙 지역의 대학인데 왜 거기에 갑자기 저렇게 전 미국 사람들이 막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다. 막 궁금하고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 계속 뭐 10며칠째 지금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왜 에즈베리일까요, 여러분? 저는 세 가지 정도 제가 그냥 생각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 대학은 참 미국에서는 특별하게 미국의 대학들이 다 세속화됐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대학들도 다 세속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아직도 복음주의고 경건한 대학이에요. 지금도 대학생들이 대학이 일주일에 세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어지는 대학이고 또 하나는 이 대학은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2023년의 부흥이 처음이 아니고요. 역사를 살펴보면 1905년부터 제가 보니까 거의 20, 30년 만에 한 번씩 이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도 보면 한 5일 정도 계속해서 학생들이 집을 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훨씬 더 이제 10일 이상 넘어가고 있죠. 이런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 그 지역 윌모어가 인구의 9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우연히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토양이 있다. 할렐루야. 부흥의 토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산삼도 아무데나서 길르지 않아요. 삼상이 자라는 토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송이 버섯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송이 버섯이 나오는 토양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라거든요. 부흥도 토양이 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정리하고 주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기도 사역에도 토양화 작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흥도 토양이 있는 것이다. 오늘 아마 CTS나 CBS에서 저희 50일 기도학교 이제 아마 TV 뉴스들이 다 나갔을 겁니다. 어제 CBS 방송국에도 취재를 나왔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저와 잠깐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몇 가지를 묻는데 그 중에 그 CBS 기자가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앞으로 한빛교회 기도학교가
10년째가 될 텐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2년 지나면 10년째가 되겠죠. 10년 되면, 뭔가 10년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겠죠. 10년이 되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묻더라고. 여러분 계획 있어요? 기도학교 10년 되면 계획 있어요? 예,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근데 기자는 그렇지 않아요. 기자는 물었어요, 저에게. 목사님, 앞으로 한빛교회가 이렇게 계속 기도학교 사역을 하셔서 10년째가 될 테인데 10년째가 되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는 물을 수 있는 거죠. 왜? 기자는 역사적인 사람이니까. 기자는 언제나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통찰하는 사람들.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한빛교회 기도학교 10년째 다니면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다고 빨리 말해. 근데 기자는 묻는 거지요. 기자는 묻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아무 생각 없다 그래? 아니, 방송이 지금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참나. 뭐라 그래? 뭘 더듬더듬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 나는 뛰어난 것 같아. 예, 내가 마치 계획을 세운 것처럼. 아,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지. 아, 예, 저희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국내 160개 교회가 동행교로 하는데 앞으로 한빛교회 기도붕과 우리 한국 내에 더 많은 기도붕도 이룰 거지만 앞으로는 세계교회 기도붕을 이루었어. 10년째가 되면 전 세계 기도자들을 초청할 겁니다. 그랬어. 와, 너무 멋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외국의 선교사님도 초청할 것이고 전 세계 기도자들을 대전으로 초청해서 세계 기도 컨퍼런스를 열 겁니다. 그랬어. 야, 걱정이 되나 보지? 얼굴이 갑자기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네. 나 저도 갑자기 한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아, 제가 하고 싶은 일 그게 아니고 기자는 역사를 묻는다는 거죠. 기자는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이건 중요한 물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이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 운동이 어떻게 될 것 같대? 하다가 목사님 지치면 그만둘까? 앞으로 한 10년 하고 이제 어지간하면 그만둘까? 아,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 언제까지 해야 되나? 예, 끝까지 할 겁니다. 이 책 다 마치면 새로운 책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요즘 좀 준비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글을 제가 하나 쓰고 있는데 무슨 글을 쓰고 있냐면 이제 도로는 4월 29일이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구국재단이 구국기도를 시작한 지 올해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그냥 살지만 역사는 이런 거야.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생각했어? 근데 역사는 이런 거지. 60년 전에 5월 1일 날 나훈봉 장로님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24시간을 릴레이로 기도하자고는 기도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벌써 6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일을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 용문산 기도원에 관한 관심과 또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기도를 오래 한 나라는 많지만은 24시간을 한 시간도 정말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한
기도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네스북에 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4월 29일 날, 그러니까 5월 1일이 이제 시작된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문산 기도원에서 60주년 기념 학술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용문산 기도원의 역사성과 그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이제 주제 발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학교 운동이 용문산 기도원의 기도 운동을 계승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좀 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한빛교회 이 기도학교 운동이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짧은 역사입니다만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그러면 그날 이제 발표하면 여러 교수들이 와서 논찬도 할 것이고 토론도 할 것이고 저는 그러면서 또 우리 기도학교 사역이 검증받고 또 신학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어떤 이슈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글을 좀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논문, 작은 논문을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생각을 제가 많이 하지요. 우리 한빛교회 이 기도학교 운동은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질까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저는 우리 한빛교회 기도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현재 우리 160개 동행교회들도 참 귀히 여기면서 또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여러분이 지금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에 참석하는 이 일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여러분은 단순하게 아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아 내가 50일 참석해야지. 물론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큰 역사성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돌이켜봅시다. 에즈브리 대학의 교수들이 오래전부터 기도할 때 그들이 2023년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 시대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시대의 사명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일이 되었고 지금부터 60년 전에 김천이면 지금 60년 전에 김천은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곳입니다. 그 깊은 산 중에 남홍 장로님 한 사람이 그곳에서 그 깊은 산 중에 누가 알아요 여러분? 구국재단을 세우고 지금이야 뭐 용문산 기도원 구국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렸지요. 그러나 남원 장로님이 그 일을 시작할 그때는 아무도 없는 그때에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도 없어요. 구국재단은 원래가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지붕이 없어요. 구국재단은 노천에서 사는 겁니다.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오고 한 시간도 그러지 않고 기도했는데 남홍 장로님이 나 이거 60주년 될 거다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깊은 산 중에서 무릎 꿇기 시작한 그 무릎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여전히 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용문산 기도원을 내 마음에서 잊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늘 제 속에 그 기도운동을 어떻게 계승해야 되나, 그 기도운동을 어떻게 계승해 가야 되나. 한빛교회 2015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50일 기도학교 운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즈브리 대학의 부흥처럼 용문산 기도원의 구국재단처럼 한빛교회가 시작된 2005년 3월 1일 날 처음 50일 기도학교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정하시고 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역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의 처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죠?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꼭 우리가 좀 역사적인 통찰을 좀 하자.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참여하는 이 자리에 그냥 내가 시간이 되냐 안 되냐, 피곤하냐 피곤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요. 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죠?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일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30년, 50년, 60년, 100년 후에 어떤 일이 될 것인가. 이런 통찰을 좀 가지면서 이 사역에 함께 하시면 좋겠고, 좀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영광스러움. 이제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 사역은 그냥 어느 대전의 한 교회의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도 사실은 그랬죠. 정말 한빛교회에서 소박하게 시작했던 일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시작한 소박한 일이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정말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할 때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 누가 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역사가 에즈베리 대학에서 저렇게 막 학생들이 지난 수요일부터 갑자기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시간 전부터 이미 성령은 모든 토양화의 과정 속에도 역사하신 거예요.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가 새벽에만 하는 줄 알았대.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도 한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도 다녀가셨고 잘하는 분인데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를 새벽에만 하는 줄 알았대. 그래서 내가 저녁에도 한다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하냐고. 왜 놀랬겠어? 어려 보였어. 어떻게 새벽만 하는 것도 힘든 것 같은데 매일 새벽 저녁으로 하냐고. 그리고 50일을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새벽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떡이 기도하는 거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성령의 강건하신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이건 할 수 없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부어주신 거다, 이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이 기도학교 사역과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기도학교 사역이 오늘 하루하고 잘 지나가고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역사로 쌓여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충성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이 50일 하고 나면 끝날 거야,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쌓여지는 것이다. 그대로 쌓여지는 것이다. 저는 해마다 제가 이 강의한 것이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스란히 유튜브에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치면 2019년도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 강의가 나오고, 20년도 강의가 나오고, 작년 강의가 나오고, 이제는 한빛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요 그냥 옛날처럼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영상으로 온 세상에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저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50일을 달려가는 것이 이제는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박한 개인적인 일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앞으로 에즈베리 대학에 임한 부흥처럼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우연히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양화가 되었기 때문에 임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비롯 우리들의 일이 사실은 전 그래요. 아, 정말 이만큼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면 뭔가 짠하고 새로워질 것 같은데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저는 그래도 우리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또 치고 또 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의 토양을 다져놓으면 언젠가 이 토양 속에서 자랄 것이다. 자랄 것이다. 우리가 봄에 이제 모내기 할 처리적이죠.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보면 배씨를 먼저 모판에서 길러냅니다. 모종을 키워서 그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다시 모내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기도 사역은 모내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추수는 더더욱 아니고요, 지금은 모판을 키우고 있다. 모판을 키우고 있다, 그 생각합니다. 씨앗을 심어서 이제 모종을, 모판을 만드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 모판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것이 더 넓은 논에 심겨질 것이고,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고 알곡이 자랄 것이고, 추수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고단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당연히 힘들죠.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여러분. 아유, 50일 학교 너무 힘들대. 그런 말 들으면 나도 참 힘들어, 마음이.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말하는데 50일 기도하고 힘들대요. 그럼 나도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들다고 얘기해. 그래, 나도 마음이 안 힘들어.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극복하고 돌파하고 우리가 더 힘써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빛교회 대전의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한 기도운동이 그저 한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미 우리는 역사가 되었고 역사를 써갈 것이고, 우리뿐 아니라 벌써 160개 교회가 저렇게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저들이 앞으로 200교회, 300교회, 500교회, 1000교회, 만교회, 6만교회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각을 바꾸는 운동을 우리가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제가 2014년도 11월 달에 한빛교회를 처음 방문해, 물론 10월 달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왔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냥 지하실에 왔다 갔잖아. 교회를 잘 몰랐어 그때는. 아니, 강사가 와서 본당 보자 그랬겠어 내가. 그냥 저 비전으로 왔다가 킹덤에 가서 정신 먹고 집에 갔거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11월 달에 목사님이 부흥에 불러서 처음으로 이 본당에 들어와 봤는데, 와, 교회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 야, 이런 데서 기도학교 하면 정말 좋겠다. 아니, 왜 내가 그 생각을 했냐면, 그해 6월 달에 제가 거창의 시골에 있을 때에 그해 6월 달에 안성에서,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목사님들 500명을 무료로 초청해가지고 3일 동안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전국의 목사님들이 모이기가 대전이 참 좋은데 이 대전권에 아는 교회도 없고 그렇게 50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그래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안성에서 했다고요. 그저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내가 늘 마음속에 그랬지요. 이 충청권의 이 좀 이렇게 중심에 좀 그런 수련원이나 기도원이나 그런 좋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한빛 깨우니까 주차장도 넓고 교회도 넓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최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집회하다가 최 목사님을 참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기도사역 하는데요, 목사님 교회 주차장도 넓고 위치도 좋고
교회도 크고 야 이런 데서 앞으로 기도하게 하면 정말 좋겠는데 목사님 좀 도와달라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빌려 쓰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빌려 쓰고 있어 그냥. 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허락하셨어 나보고 마음껏 쓰라 그랬어. 나 마음껏 쓰고 있잖아 지금. 진짜 여러분. 내가 아 목사님 이런 데서 기도하게 하면 너무 좋... 그러니까 우리 기도 큰 불에서 하잖아 지금. 돌아보면 성령의 이끄심이었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앞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기도만 보이게 할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찌하고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담임 목사만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따라올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 새벽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 뜨거워 기도하는지. 여러분 저녁에도 매일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저녁에 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에즈베리 대학의 그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떠나질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주께서 이끄심이거든요. 저는 한빛교회 기도사역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부흥이 있구나.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100% 신뢰하고 저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모든 여정 속에 축복하기는 우리가 올해도 열심으로 이 50일을 순종하며 나가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동행교회와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잘 세워서 올해도 영광스럽게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새벽 저녁으로 이 기도학교 사역의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또 힘써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